우승 예측 그랩. 이거는 여러분들 깨모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게임팟입니다. 이번 판에는 이제 쓰레시 저번에도 영상을 올렸지만 이번 판에는 정말 제대로 된 뭔가 좀 배운 이런 쓰레시를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쓰레시가 타군산 왜 듣냐고 할 수도 있는데 타군산이 이게 좀 바뀌어가지고 꽤나, 꽤나 나쁘지 않아요. 이거 들어주시면 좋습니다. 먼저 조합은 우리도 나쁘진 않은데 상대가 미포레오나 요즘 뜨고 있는 사기 조합이고 게다가 앞에 탱해주는 부르자가 3명이나 있기 때문에 조합은 상대가 훨씬 더 좋아요. 게다가 아트로도 틀려가지고 조금 더 신경쓰면서 조심하면서 움직이고 저희는 약간 잘라먹는 식으로 가면 되니까 한번 플레이해주죠. 그리고 또 하나 알려드릴게, 이제 쓰레시가 마나관리가 하기가 힘들어졌어요. 그렇다보니까 여러분들 마나관리 가능하면은 엄청나게 중요시 해가지고 플레이해주시면 좋습니다. 레오나 미포는 좋은게 초반에는 우리가 주도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앞에 가가지고 평타 견제로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앞에서 공격적이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런 번 찍었고 부시가 더 길어졌네. 조금 더 길어진 것 같은데 이쪽이. 일단 자르반 위치 확보했고 자르반은 미드 쪽이죠 지금. 천천히 미니언 조금 차이날 때는 살짝 빠지는 것도 좋습니다. 딱 이 정도 견제만, 이 정도 견제해주면은 다음에는 킬각도 누려볼 수 있어서 좋아요. 레오나를 미치는 용도로만 쓴다는 생각으로 이는 최대한 쓰지 마세요. 아시겠죠? 우리가 앞에서 막 견제 이렇게 앞에서 한 대씩 무궁 예측 그랩. 이거는 랜턴 타면 됐는데 이 친구 봐라. 자르반 위치 확인했죠? 다이브 좀 힘들어 보이죠 이거? 나 풀을 바로 써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나이스. 뭐 일단 운 좋게 잘 됐네요. 나도 죽을 뻔했는데 상대가 빨려 들어왔어. 1105 서폿에 오씨 뭐야? 아트록스도 지금 풀이 없다고 하니까 이렇게 복사해주시고 자. 이거 복사 붙여넣기 하는 법은 간단해요. 이렇게 치신 다음에 컨트롤 A하고 전체 선택, 컨트롤 C하고 복사, 컨트롤 V하면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첫 템으로 기동식 가주죠. 원래 만약에 내가 레오나 상대로 너무 힘들면은 지크의 중화 화이팅부터 가는 것도 좋거든요. 근데 저렇게 좀 만만하게 이겼어요 저런 상대를. 그러면은 그냥 기동식부터 가주시고 로밍으로 풀어주려고 하는 플레이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퀘스트 깰 수 있게 대포. 여기 이거 좋네. 여기 부시가 좀 두툼해져가지고 좋네 이게. 천천히 가죠 이대로. 프리시즌에는 변환 맵에다가 CR을 어떻게 먹어야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그 전에 제가 CR을 어떻게 먹는지에 대한 영상을 올렸거든요. 그거 한번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꽤 빼온 것 같죠? 그런 식으로 그래가 봐주시고 조용히! 저거 잡고 싶네. 야 13분인데 거의 퀘스트 닫겠다. 오 대박. 너무 잘 오늘 이거 조금 잘 됐는데? 이거 뽑긴 해야 되는데 지금 800원? 800원 정도면 조금 이따 가자. 어? 오 뭐야? 화염용이야 다음에? 이러면은 여기 지형이 다 바뀌어요.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막 바뀝니다 이것저것. 이거 밀어. 나이스 샷. 컷. 와드도 다 채워졌겠다. 이제 탑이랑 스왑하던가 미드랑 스왑하면 되거든요. 움직임 보고 내가 더 푸시 잘하겠다 하는 곳 탑으로 가는 게 더 푸시 잘 될 것 같거든요. 탑으로 움직여줍시다. 상대 성장력이랑 그 다음에 이제 웨이브 정리하는 속도 그거 보시고 라인 스왑하시면 돼요. 근데 미드에서 싸움 나면 바로 미드 합류. 지금 보면은 이제 돈템도 최종화 됐는데 이렇게 최종화되면은 그게 없어져요. 전리품 효과가 사라지고 이제 완전한 코어템으로 자리 잡게 되고 와드만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저쪽이 이제 오레이디니까 김행이랑 그 다음에 얼신가 하면 딱 될 것 같네요. 그러면은 이제 쿨단도 맞춰주고 마나 관리도 좋고 거의 완벽한 아이템이 됩니다. 아 왜 장난을 한 마리라고?
나이스 컷! 이거 플레드는 다 큰 것 같은데. 카이사가 많아 걷네. 먼저 빨리 지키고 뭐 한타를 비비 이게 이렇게 비비는 게 가장 좋은 그림인 것 같아요. 지금 상대가 주도권이 있다 보니까 최대한 오래 봐야 되겠고, 이런 게임 오래 보면은 나쁘진 않거든요. 상대가 한타 조합인데 저런 조합은 나중에 힘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암살이나 아니면은 그리고 카이사 엔딩으로 가면은 딱 포지션 좋을 것 같은데 그대로 그렇게 한번 가보자. 아 근데 이거 카이사가 AD로 갔네. 카이사 AP로 갔었으면은 달달했을 텐데. 미드에다가 와드 해주는 거는 상대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와드하는 거여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제가 전멸이 없을 때는 가능한 진라인 포지션을 잡아주면서 원딜 옆에서 그냥 안전하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제일 중요한 반응 쪽 와드만 해주고 원딜만 지키자. 불용 먹는 거 같죠? 이거 아칼리 탈이라서 뭐 안 되나? 아, 오 뭐야? 오텐노! 이거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림이? 이거는 우리가 인원수가 적어가지고 딱 스틸하고 빠지는 게 제일 좋은 그림이었어요. 다음에는 얼씬 딱 올려주고 쿨감 올려주면서 마나 관리하면서 이제 공속 느려지게 해주면서 상대팀 이런 식으로 가죠. 죄송해요. 야, 쟤네 바론한테 맞고 싸운 딜 맞아, 이거? 오, 나이스. 아, 그래, 한타 이겼다. 이거지. 그래, 카이사만 지키면 이긴다니까? 야, 팀한테 인정받았네. 아, 감사해요. 이대로 한타 가면 될 것 같은데 그냥 조금만 뒷포지션에서 카이사만 지키면 되겠어. 카이사도 템 나올 거 다 나와가지고 지금 이렐리아가 텔 없는데도 계속 공격 어쩌렇게 하네. 싸우자. 이겨. 4대5야 우리 무조건 이겨. 호흡이 여기 와든가? 일단 믿음인게 저 달달하죠? 살짝 천천히 엉치까지 밀었으니까 나이스고 탑도 지금 아칼리 가져가지고 나쁘진 않아요. 빠져야 될 것 같은데? 아니야 이러면 있어도 돼. 이렐리아 조심. 오케이 이렐리아 저기다 끝냈다 이거. 나이스. 잡아버려. 나이스. 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겼습니다. 완전 한타 페이스랑 그 다음에 주도권 있는 그런 운영으로다가 그림 잘 잡고 이렇게 해서 잘 비볐더니 나쁘지 않게 됐네요. 일단 딜량은 이렇습니다. 딜량은 역시나 아칼리가 잘했네. 아칼리도 엄청 잘했네. 아칼리랑 카이사 둘이서 캐리했고요. 시야 점수로는 이렇습니다. 제가 100을 찍었네요. 결국에는 계속 시야 먹어주면서 이제 그랩각 봐주고 원딜만 지키면 되니까 이제 원딜만 꼭 지켜줬죠. 그러니까 조합 보고 상대가 진입형인지 포킹형인지에 따라서 템이 좀 달라지지만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이겼습니다 여러분들. 예. 영상 재밌게 보신 여러분들은 우리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저희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안녕.